나는 배고프다 될 거야. 이제 무사무사공 지지 않으면 돼. 니는 소속 소명을 아르수다 부인들 대세 끊어 이제 무사 10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야. 이세 무사 부자의 공식 지안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채택해낸 이세 무사 나는 10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야. 이세 무사 부자 공식 지안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채택해낸 이세 무사 세 무사. 어, 보혜씨, 오랜만에 왔어. 대표님, 오늘 어디 가세요? 추석 연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 회사 휴가였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일상이 시작됐는데, 또 일상이 시작된 첫날부터, 우리 815TV, 그러니까 제가 김작가 TV 가장 자주 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주 가는 채널이 815 채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번에도 또 연휴 끝나고로 잡아서, 오늘 815TV 가서 녹화 영상, 주식 관련해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머리를 오랜만에 내렸는데, 내가 보혜씨한테, 나 앞머리 내려서 이상하지? 그랬는데, 보혜씨가 너무나 고맙게도, 괜찮아요, 대표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걸 막 손으로 올릴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석 연휴였잖아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만약에 목금 방송을 했다면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목금 방송 없이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추석 연휴 때의 미국 증시 하락 나왔던 차트를 보면 요 날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장이 열렸다면 화요일날 영향을 받았을 또는 월요일날 영향을 받았을. 그래서 아시아 증시들 중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급락 나온 지수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화요일날 2%가 빠졌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0.6이 빠져서 우리가 장이 안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사실 맥을 못 추고 있었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추석 선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목금에는 저 정도의 영향이 없어졌던 거죠. 악재가 홍다 악재가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0.27% 상승, 코스닥 지수는 0.21% 하락.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약간 다르게 움직였고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 200일선에 지금 딱 걸쳐 있거든요. 지금 200일선에 걸쳐 있는지 지금 거의 열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한 3200 정도까지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차트지만 지금 차트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 200일선을 그냥 붕괴시키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전히 추석 전에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여전히 좀 조심하자 장세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안심이 되는 차트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봤지만 거래소는 보합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코스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물론 다시 또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2,000명, 2,500명 막 이렇게 3,000명까지 나오면서 제약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그런 코로나 기대감은 조금 완화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차트 자체만 봤을 땐 너무 안심하고 있을 지수 차트는 아니다. 또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 저점 대비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상승장이 온지 그래서 상승장의 시기였었고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작년 여름이나 가을이 너무나 마음이 편한 장이었다면 그때 다들 불편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강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때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편해하셨고 무서워하셨고 오히려 지금 요즘에 제가 좀 불편한 장세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너무 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제가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한 장세면 다 도망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월 저점 대비는 7만원 대비는 한 10%
10% 7만 7천 정도 올랐지만 아 이게 8만 원까지 또 쉽게 가지는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씩 저점을 높여놔서 아주 불안한 차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차트가 맞고요. 완전 역배열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좋지 않은 차트로 바뀌었어요. 특히나 카카오는. 카카오는 지금 이 5만원, 15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12만원에서 V자형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도 좀 조정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 LG화학은 죽어있는 상태, 삼성 SDI는 좀 버티는 정도, 현대차도 흘러내리는 차트, 셀트리온도 그냥 흘러내리고 있고, 기아. 그래서 시가총액 탑10 안에서 야, 진짜 매력적인 차트다 보면은 그런 제목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저도 이래봬도 욕하기 싫은데 18만 유튜버입니다. 제가 보기엔 18만 유튜버 지금 거의 두 달째 하고 있는데 빨리 20만 됐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 부족이겠죠. 오늘 18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18만 유튜버로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의 그런 썸네일 제목을 보잖아요. 물론 썸네일은 저희 보혜씨가 너무 잘 만들어주는데 다른 채널은 요즘 뭐가 유행이지 이렇게 보면 요즘 유행이 뭔지 알아요? 삼성전자가 좋아? SK 하이닉스가 좋아? 뭐 이런 거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유행인데 아직도 그렇게 제목이 많아요.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까? 셀트리온을 살까? 삼성 SDI를 살까? LG화학을 살까?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이렇게 지금 탑10 안에서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탑10 안에 세트가 5개가 있죠. 반도체 세트, 제약바이오 세트, 4차 산업 플랫폼 세트, 2차 전지 세트, 자동차 세트, 이렇게 다섯 세트가 있어요. 두 종목씩 다섯 쌍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뭘 살까 다섯 쌍으로 제목이 많이 붙는데 저는 예전에 저도 뭐였지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막 이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점으로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뭐 시가총액 탑10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차트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이쁜 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좀 기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가 차라리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로 가면 카카오뱅크 뭐 시총 33조, 포스코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리고 현대모비스 흘러내리고 크래프톤이 좀 상상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제가 휴가였던 지난주 목요일날 3%가 오르고 오늘 또 3.4%가 올랐습니다. 약속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무슨 시간이요? 11월 초가 기업 분할이니까 10월달 보자. 우리 김연경 선수가 뭐 하지 않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그 리더로서 이렇게 팀원.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 혼자서 정말 뭐 메시와 같다라는 극찬을 받는 최고의 배구 선수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대표팀 주장으로서 맏언니로서 그렇게 정말 이끌고 막 이렇게 동료를 할 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자 SK텔레콤 가보자. 오늘 3.4% 올랐습니다. 기업 분할 앞두고 좀 움직임이 나올 시기다. LG전자,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거의 없어요. 은행주들이 좀 버티고 있는데 은행주들은 차라리 차트적 계속 말씀드리죠.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죠. 차트적으로는 은행주들이 차라리 잘 버틴다. 그래서 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은행주 SK, HMM, 한국전력, LG, SK 아이테크도 별로고 포스코케미칼은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예외. 근데 2차전지도 삼성 SDI, LG와 이런 시가총액이 30조 이상짜리보다 오히려 10조, 5조, 1조 이런 애들이 더 나은 차트라는 건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LNF 첨부 에코프로비엠이 좋다라는 건 더 나은 차트, 강한 차트라는 건 엄청 많이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논리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설주가 마음에 드시면 대형 건설주보다 중소형 건설주, 2차전지가 마음에 드시면 대형 2차전지보다 중소형 2차전지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한 장이라고요. 왜? 지수가 발이 묶여 있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아, 요 하이브까지 봐야겠다. 하이브 오늘 3% 올랐거든요. 이따가 저쪽 코스닥 쪽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까지도 올랐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엔터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작사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보혜 씨는 그 오징어 게임 혹시 봤나? 진짜 9부까지 다 봤어. 네. 그 실제 그 오징어 게임의 그 그림 그 게임 하는 걸 본 적은 없지.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려놓고 친구들하고 막 몸싸움하면서 했던 격한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 오징어 게임은
누가 봐도 첫 편부터 이정재가 우승이었겠죠. 근데 그런 예측이 너무 뻔한 결말이라서 시시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거기에서 좀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거기가 주식투자의 정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주식투자에서 막말로 이런 거죠. 거기 456명이 1억씩의 몸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드라마는 여기까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왜 이 주식투자라는 느낌을 받았냐면 결국 주식투자도 승자 독식은 아니지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야 주식투자 하지 마. 내 주변에 다 손해봤어. 그분 주변에 10명이 있다고 치면 10명 중에 9명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한 명이 수익이 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 손해봤지. 왜? 10명이 주변에 뭐 10명밖에 더 있겠어요? 10명 중에 9명 다 손해났으니까 야 나 술 사줘 손해났어 하고 한 명 수익 난 사람은 수익 났다고 말 안 하죠. 왜? 술 사기 싫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약간 승자 독식 같은 것도 이거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또는 저런 느낌도 들었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위 5%가 95%의 부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자본주의 논리인가 보다. 그래서 그 게임의 룰을 보면서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고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공감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국 넷플릭스 1위 했다라는 게 참 대견스러우면서도 오히려 그 아카데미상에서도 어찌 보면 기생충이 그렇게 수상을 했던 것도 잘 보면 기생충이 정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극대로 이렇게 비유를 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호불호 갈려 있었지만 자본주의 근본 원산인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묘사를 되게 잘했다. 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배우랑 공유 배우가 좀 비중 있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엔터 쪽 움직임이 나온 건 오징어 게임 때문이다. 정말 주식이라는 게 재밌죠. 추석 연휴 동안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히트를 치더니 오늘까지도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목금 월 3일이나 있었는데 이 3일 동안 점점 더 이야기가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1등 찍었대, 어쩌고 있대, 저쩌대. 오늘 아침 뉴스에는 무슨 달고나가 잘 팔리고 뭐가 잘 팔리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재료의 중요성은 또 그런 거 있었죠. 뭐 휴전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면서 종전 이야기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 가치라는 게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왔을 때의 움직임의 폭발력은 오늘 이 대북 관련주도 좀 그런 폭발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게 있었니? 없었네요.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9천억인데 1조가 안 됐죠? 그 아래 거래대금 2등이 4,900억인 신원과 4,500억인 후성이야. 그 얘기는 뭐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 소강상태란 얘기예요. 지수가 불안하니까 베팅이 강하게 들어갈 수 없는 장이란 이야기예요. 거래가 활발할 때 막 장이 올라가는 거고 거래가 소강상태일 때는 장이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힘이 없는 장이라는 걸 거래 대금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가 1조 5천억 할 때도 그거보다 많은 게 막 두세 개 있었고 또 1조 이상짜리가 막 대여섯 개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9천억이고 그 아래 애들이 4,500억, 4천억이라는 얘기는 소강상태다. 소강상태이면서도 그럼 어떤 애들이 괜찮았는데 신원은 뭐예요? 바로 신원은 의류주이면서 예전에 대북 관련주, 특히 개성공단 관련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이 몰렸다. 어느 정도 몰렸어요? 시총 2,800억짜리가 5천억 거래됐어요. 자기 몸통이 두 배가 거래될 만큼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후성은 또 뭐예요? 후성은 2차전지죠. 2차전지 대북 관련주. 그 다음 아난티는 뭐예요? 역시 대북. LNF 뭐예요? 2차전지. 일진모티리얼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아니면 대북이 가장 많이 돈이 몰려있는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돈이 어디 몰렸어요? 쇼박스 뭐예요? 오징어. 버킷스튜디오. 오징어? 오징어 쪽, 엔터 쪽이 돈이 몰렸다. 그래서 오늘 돈이 몰린 세 가지를 말한다면 대북 관련 2차전지, 오징어. 이렇게 보시면 오징어 먹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가 명확하죠. 돈이 어디에 몰려있는데 오늘 하루만 봐서는 대북 관련주 사람들이 관심 많았고 엔터주에 관심 많았고 그리고 2차전지에 관심 많았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은 비슷해요. 거래대금에서 읽어낸 거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선도전기
뭐야? 대북. 일성건설 대북이면서 대손. JST나 대북. 삼용물산 대북. 아, 대북 관련 주들이 제일 강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지나봐야 알지만 당일의 폭발력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의 폭발력은 진짜 대북 관련 주가 강했던 거죠. 왜냐면 상한가가 4개가 나왔고 탑30에도 대부분의 대북 관련 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북이 많이 들어와 있고 2차전지 좀 들어와 있고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 중에 뭐 대부시스터즈는 원래 올라가 있었던 게임주였고 그 넷게임즈도 게임즈였고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지나고 목금 장이 이틀 있었는데 저희 회사 휴가였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요점은 지수로 봤을 땐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은 갖고 있자. 그래서 현금도 좀 있으면 계속 챙겨두고 그리고 막 현금 있다고 말 빨리빨리 종목 사지 말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거래대금이나 상승률로 봤을 때는 남북경협 대북 그리고 대선 그리고 2차전지 마지막으로 오징어 때문에 엔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백옥송 백옥송 두 번째 줄까지 고혜 씨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치열하면 돼. 아 그거 안 했다. 나는 정말 오징어 게임 1화 첫 들어갔을 때 보혜 씨가 진짜 생각났어. 피리 소리가 납니다. 1화 처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근데 백억성을 했을 때 아니 진짜 난 진심이야. 난 보자마자 보혜 씨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 진심으로. 왜냐면 이거 보혜 씨 꼭 살려줘.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첫화하고 1화, 2화, 3화 정도에 그 피리 소리가 계속 나와요. 뒷부분에 안 나오는데 1화는 첫 장면에 나와. 첫 장면에 빠빠빠빠빠빠. 근데 그게 독도는 우리 땅하고는 음이 다른데 다르면서 비슷해. 딱 요 정도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요런 음이 피리 소리로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백옥송 그때 우리 회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할 때 보혜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보혜 씨가 그 피리를 불었거든요. 난 그 소리랑 진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보혜 씨가 진짜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보혜 씨가 우리 회사 유튜브를 편집을 해주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진짜 그 영화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앞부분에 피리 소리가 나는데 보혜 씨가 부른 피리 소리야. 굉장히 흡사하다. 완전히 B급 피리 소리 있잖아요. 딱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피리 소리가 진짜 그렇다니까. 엉성한 피리 소리가 나. 애들이 부르는 따따따따따 이렇게 나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조님들 모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시황입니다. 지난주 목금 회사 휴가라 일주일 만에 올려드리는 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0.45% 상승, 코스닥은 0.1% 하락으로 약간의 엇갈림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차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위치입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200일선 줄타기 하듯이 바짝 엎드려 있고 위로의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 편치 않은 지수 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200 이상 회복해야 조금 맘 편한 차트로 변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기간 조정 국면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소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차트를 유지 중입니다. 글로벌 증시 차트를 보면 헝다 이슈로 하루 이틀 급락 나온 국가가 많은데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의 덕을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오늘 흐름을 보면 시총 7위까지 모두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이상 상승 종목으로는 SK텔레콤과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케미칼, S-OIL, SKC 등이 눈에 들어오네요. 여전히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최근 원픽 대형주라 오늘의 상승이 더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며 지수가 거래소 상승을 못 따라가는데 시총 상위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5%대 상승이 눈에 들어오네요. 거래소 하이브의 2%대 상승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오징어 게임 재료가 엔터주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징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서바이벌류의 소재 영화라 나오자마자 구부작 정주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받은 영화입니다. 보자마자 수혜주를 찾아봤는데 직접 수혜주가 없나 싶었는데 미국 1위까지 찍더니 엔터주 전반으로 확산되는 놀라움을 연출하고 있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없이 대선 관련주, 남북 경협주 등 개별주들이 선별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과 대선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쪽이 중소형주 건설주이니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보수적 마인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현금 보유기간 늘리기 정도의 포트 구성 요령을 강조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의 첫날이네요.
벌써 3분기가 끝나고 마지막 4분기만 남겨놓았습니다. 기업만 분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분들도 분기 투자 성적표를 만들어보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 투자 전략, 투자 성적을 체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전기차, 건설, 엔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